버스 정류장인가요? 여기서 기다리네. Surprised to see you out here. Decided to get some fresh air. That heroin the Dixie Mafia's been selling? It's run out of there by a man named Charlie Kincaid. Meaning all the other dealers around here kick up to him. Charlie stays away if he can help it, so you're gonna have to put the squeeze on him. I flagged a couple of his guys. You get them to talk, they'll tell you how to get to him. Now, from what I hear, Charlie's only in this for the money. He's not a true believer like those other Dixie Mafia assholes. So maybe if I talk sweet to him, he'll decide to bail on Doucette and come work for me. Assuming I can draw him out. I got something I can help you with that. That's what I wanted to show you. New Bordeaux's on a standard communication grid. So getting a system of wiretaps up and running. 야, 얘 무슨 과학자냐? 이번에는 도청 시스템까지 만들어줬네. 무전기에 이어서. I'll be able to construct an intelligence map of the nearby area. How many more of these you got? Just those. The parts aren't an agency watch list. But if you manage to dig up more of them, we could wiretap the entire city. All right. God damn it! People think living under these commie motherfuckers is so great they should move their asses over to Moscow. You find more of these, you bring them to me. 시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배선 한번 여십시오. 사업장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면 도노반이 기회 표적과 컬렉션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주고 정보뷰에서 미지의 적을 보여주며 사업장 두목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허. 일단은 설치. 2만을 채워야 되는구나, 피해량을. 도청기를 설치하면 미니맵과 적과 기의 표적 컬렉션의 위치가 뜹니다. 또한 사업장 두목을 아까 그 내용이고 도청기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보인대요. 배선함을 열어 도청기를 설치하려면 TL-49 퓨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하면 미션을 더 편하게 깰 수 있다라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다. 아, 너 어디야? 왜 또 그걸 부셨어요? 아 잠깐만, 야. 또 시작된다. 또 시작돼. 야 잠깐만, 목표 지점 여긴데. 잠깐만. 이거 추격전 냄새다. 한 바퀴 돌고 옵시다. 한 바퀴 싹 돌고 오지 뭐. 차를 아무 데서나 훔쳐서는 안 돼. 부유하는 척 해야겠다. 여기서 주유하는 척 해야겠어. 얼마일까 주유비? 여기 1리터에 얼마죠?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 1리터에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트 오일 오토 서비스.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네. 어? 잠깐만. 야 여기 그거 있네. 저 무단 침입?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알겠어요. 네 금방 갈게요. 제가 여기 무단 침입한 걸 몰라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빼고 갈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밤 되십시오. 뭐야, 아직도 경찰이 수색하고 있잖아? 미친.
됐다. 사업장과 사업장 두목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원을 신문하십시오. 그의 일당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정보원을 쫓아서 그의 차에 올라타 난폭운전을 하십시오. 정보원을 신문한 후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보원을 죽이고 현금을 조금 확보하거나 당신의 조직에 받아들여 사업장을 장악한 후 사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Yeah, Marcano. Fuck that. Never in a million years is a white man gonna slave under a wop. You watch. Between Richie's plans and the money from the dope, Dixie'll be. 얘를 신문하려면 아, 적들의 주변을 돌릴 수도 있네. 그러네. 아, 잠깐만, 이건 야,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이런. 어, 이거 모르네. 어, 이득인데 이거. 끝났는데? 간단한데? What's Four Finger got going on at the church? 쟤네들 뭐 뒤에서 놀고 있어, 지들끼리. If you destroy it, the boss is gonna lose a lot of money. 고용합시다. My crew will be in touch. 고용합시다. 찰리의 헤로인을 제거하십시오. 야, 쟤네들은 여기서 그냥 혼자. 아 뭐야? 이 자식들 이거 이 자식들 공놀이라고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으로 공놀이라고 있었어? 이 자식들 저기야 너? 나 구해주네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조심히 다니십시오. 갑시다. 왜 죽이냐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스파이 역할도 시킬 수 있고요. 여기네. 와 이거 뭐야? 이거 집이야? 교회인가? 아 나는 나중에 이런 집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막 공간이 큰 거 말고 있잖아. 왼쪽에 이런 거 3층 집. 그냥 긴 거 딱풀 같은 집. 그냥 이게 긴 거 길고 굵은 거 이런 집에 살아보고 싶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못 올라가? 올라가네. 미친 몇 개 제거해야 돼? 이거 전쟁인데 이거. 은밀한 접근이 안 되지. 되겠니? 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없어요. 자, 지금 보면은 어? 잠깐만 저격 포인트도 있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아.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자, 한 명 온다. 한 명 온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각 온다. 이 먼저 이 오른쪽 건물을 들어가서 저기 위에서 떨어져서 이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 그럴 필요가 없네. 이렇게 가면 되네. 여기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는 거야? 아 떨어지네. 올라가서 오케이. 돈 저격 포인트
아, 여기서 쟤네들 딱두 명을 저격하라는 거요?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지역은 아닌데. 들어가려면 피를 보긴 봐야 돼. 피안 보고 갈 수가 없어. 저기는 한 명이 아니라 두명 있고, 여기도 또두명 있고, 여기 들어가려는 입구가 저기 두명 지키고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아,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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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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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돈 먹고요. 자, 문 걷어차기 있는데 조용히 열어. 됐어. 오, 야 뭐야. 어우, 야 미친. 야, 저러고 그냥 걸어가시는 거야 저거? 기회 표적은 특정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영리 활동입니다. 기회 표적을 제거하면 사업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기회 표적은 미니맵에 사업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위험과 보상. 기회 표적에는 공략 난이도, 사업에 입힐 수 있는 피해, 얻을 수 있는 돈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을 확인한 후에 공격 계획을 정하십시오. 일단은 저자식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Look out. Excuse yourself. 가만히 있어. Watch yourself. 됐어. 이건 뭐 순조롭게 진행하겠네. 템도 좀 파밍 좀 해주고. 뭐야, AK 같은 종인데? 그래도 스나지. 스나보다 지금 좋은 건 없어. 아니면 이 총을 먹으면 이 총이 뚫릴 수 있어요. 그럼 이총 한번 들고 다시 바꿔. 아, 이게 톰슨이냐? 이게 톰슨이란 총이야? 아, 그래? 트렌치라고 써져 있는데 저게 톰슨이야? 어, 뭐야? 아니야, 얘네들 들어오면 안 되는데. 되게 이거 잠입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끝이잖아. 이게 다야? 이거밖에 없어? 나 터트린다. 제거한다. 다 그냥 응징각이야. 바깥에 소리 들린다. 온다 온다 온다. 한명 온다 한명 온다 한명 온다. 자, 들어올 때 일로 와. 들어올 때 바로 머리 조준하고 있다가 자 죽어. 어, 애들 소리 다 듣고 온다. 재빠르게 여기 엄폐해서 이거 부숴. 보조 들어온다. 찰리의 마약 밀매자들을 신문하기. 이건 뭐야? 야, 저걸 경보를 했단 말이야? 야, 마지막 한 놈이 일을 저지르네. 애들 개오네. 이거는 한번 있어봐. 여기서 이거 가야 돼. 화염병 각이야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 총 진짜 좋은 게 장전을 따로 안 했는데 연사총은 아니지만 한 바에 쓰고 장전 이런 거 아니야. 빠르다 빠르다. 뭔가 스왑되는 느낌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누가 전화하래. 누가 전화하랬어. 한 마리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됐어. 오케이, 다 제거했다. 돈 다 챙겨. 아, QQ님 고맙습니다. 어저께 살쪘다 그러던데. 살쪘나요? 뭐 더 챙길 거 없네. 응? 차권인데? 토르야! 갑시다. 근데 볼 거 없어 여기. 돈 먹어 돈 먹어. 어, 이거 특수무기다. 아, 아니네 아니네, 잘못 봤네요. 특수무기인 줄 알았네. 어! 와우! 아와! 캬, 오늘도 꿀잼 방송. 아, 고맙습니다 달루아님. 19,000원이나 후원 감사드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후원. 자, 왜 안 따지냐 이거.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됐다. 달루아님 후원 19,000원 감사드립니다. 아, 시청자도 많고 아주 좋아요. 네,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오소버퍼 월요일날 바로 방송 들어가니까. 월요일날은 원래 금요일날이 휴방인데 어저께 마피아3 했고요. 이제 월요일날이 또 휴방인데 월금 이렇게 휴방하는데 이번주는 월금 안 쉬어요. 이번주는 월요일날에 기오소버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말이랑 금요일이랑 월요일날 다 합쳐서 방송하고요. 지금 방송을 그러면은 하수, 목, 금, 토, 일, 월, 화 정도까지 했다가 수요일날 하루 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달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 신문 미션이네. 어? 일로도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긴 안 되네. 열어. It can get a little rough around here. Watch yourself. 됐어. 두 명 나오면 안 되는데. Maybe. 자,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휘파람을 한번 불어보자. Well, shit. 두 명 오면 안 돼. 두 명 오면 안 돼. 두 명 오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얘만 온다. 근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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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야, 전화하면 안 돼. 이 와중에 전화하려고 그래도 깜짝 놀랐다 나 지금. 미안합니다. 저건 기절이야. 저건 기절. 그리고 야야야! 야, 야. 야, 이 목격자들아.
got enforcers dealing around the hall. 일반인들은 Don't leave town. 죽이지 않는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나쁜 마피아는 아닐 거예요. 자, 방금 쟤도 주먹으로 폈잖아요. 저 산 거예요. 그냥 기절한 거예요. 이거 뭐지? 경찰 오는데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 여기 숨어 있을까? 아, 이게 안에 있구만. 가자. 아우, 눈 아파. 저거 뭐야? 야,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여기서 나 저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나 무슨, 나 저게 그 부처 석상인 줄 알았어. 나 저렇게 봤을 때는 뭔가 어? 뭐지 했는데, 아, 이게 뭐 놀이기구 있네. 놀이기구?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잠깐만, 경찰들이 여기 장악했어. 아, 돌아갔네, 돌아갔네, 돌아갔네. 야, 무기 집어넣어. 경찰들이 여기 장악했었네. 놀이기구 한번 보러 가자. 궁금하다. 1900년도의 놀이기구, 1960년도 연대 후반대 놀이기구.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왜 이래? 뭐야? 뭐 지진 한번 왔다 갔어? 이거 그 부산, 저기 부산에 있는 그 부자 동네 된 것처럼 됐네. 뭐지? 미국이 왜 이렇게 됐어? 놀이기구를 관리가 안 되나? 여러분들도 못 봤지 이거는.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왠지 악어 나올 것 같은 비리네 이거. 맵 어디죠? 바다야? 강이야, 강. 이거 악어 만날 것 같아 왠지. 무서워. 나 돌아가자. 악어 만날 것 같아. 올라가. 이런 데도 있네요. 이런 데도 있네요. 아쉽습니다. 마피아 4가 나왔을 때쯤에는 이제 놀이기구를 타면서 총질을 서로 해야 되는 그런 판타스틱한 비주얼 게임 기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무릎을 치웠는데 지금 잠깐만. 자, 와, 뺑소니 보소. 아니 뭐 보험 사기로 오해했나? 이건 차 주인 없어. 이건 훔쳐도 돼. 갑시다. 아, 이거 내가 아까 탄 차냐? 되게 많네 뭐가. 잠깐만, 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도노반 딜레이 할로우. 오케이, 여기로 가면 돼요.
어? 여기 경찰들이 이렇게 서있어. 어? 이거 뭐야? 여기 혹시 그... 그거 아니야? 도넛 가게 아니야 이거? 처치해야 되는 옆에 경찰들이 저렇게 서있네. 자 이거는 한번 부릅시다. 총알 좀 충전합시다. 서울에 운전하면서 갔는데 경찰들이 저렇게 있는 걸 봤어. 근데 거기에 마트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자꾸 차들이 마트로 들어가는 길이 좌회전이나 유턴이 안 되는 차선이었나봐요. 거기서 계속 그 주차 요원이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길을 막고 있었다? 근데 경찰이 그걸 유턴해서 간 거야. 삐용삐용 하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그게 다 가는 길인 줄 알고 다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주차 요원 옆에서 경찰이 말이야! 그러면서 엄청 욕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건 처벌 못 받나? 경찰도 신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면. 근데 보면서 내가 참 불법 유턴 잡는 게 경찰인데 자기는 불법 유턴하고 말이야. 참 아이러니해. 볼 때마다 아이러니해. 자, 저 한 마리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저 한 마리 정도는 가볍게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 여자하고 붙어 있을 때 처리를 했었어야 됐네. 어 이거 되네 지금 여기서. 자, 그렇지. 모션 봐, 모션 좋다, 모션 좋아. 모션 좋다, 야 모션 좋다.